안녕하세요. 한양대에서 문화 콘텐츠 석사를 하고 있는 정수희 디렉터입니다. 지난달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결과가 나와서 이제 정시 지원을 곧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입시와 화가의 얘기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볼 화가는요, 프란시스코 고야라는 화가예요. 프란시스코 고야 화가는요, 1746년 3월 30일에 스페인 아라곤 지방에서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도금업자여서 처가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야는 어린 시절 어머니 집안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1749년 이 무렵에 고야의 가족은 사라고사의 집을 마련했고, 몇년후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765년, 마드리드에서 벨라스케스와 렘브란트의 작품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후 고야는 마드리드로 옮겨 당대의 유명한 궁정 화가인 안톤 라파엘 맹스의 제자로 들어갔대요. 그러나 고야는 스승과의 불화로 인해 졸업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요. 고야는 1763년과 1766년에 왕립미술학회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1771년, 고야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하였고, 파르마의 회화전에서 2등으로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그의 말, 고야는 사라고사로 돌아가 필라 성모 대성당 소속의 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고야는 프란시스코 베이유, 이수비아스와 함께 작업을 했대요. 고야의 뛰어난 색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1773년 7월 25일 고야는 베이유의 여동생 호세파와 결혼을 했대요. 그후 고야는 왕립미술학회 회원이었던 베이유의 도움으로 에레스큐알과 에파르도 궁전의 테피스트리 제작에 참여를 하여 5년간에 걸쳐 42개의 패턴을 제작했다고 해요. 고야는 이 작업으로 왕가의 주목을 받았고, 성 프란시스코 성당에 제단화를 그려 실력을 인정받은 후 왕실 미술학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해요. 프란시스코 호세데 고야를 한 줄로 정리를 하면요. 필라 성모 대성당, 화가, 테피스트리, 미술학회, 이네 가지가 있어요. 이 고야 화가를 보면 알수 있는 건 뭘까요? 고야 화가가 한번 미술학회에서 거절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미술학회에 들어가게 됐죠.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건 수능을 잘 봤든 못 봤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수능을 잘 봤든 못 봤든 큰 시험을 치른 자신을 장하다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